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10년 전에 이제 희빈이랑 나랑 제주도를 일을 하러 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희빈이한테 그랬어. 얘 희빈아, 너 제주도 갈래? 그랬더니 언니 좋아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당시에 민증이 성형하기 전 얼굴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생판 남자 때 얼굴이야.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랑 너무 생판 다르니까 고민이 된 거야, 괜히 그때. 그래서 내가 제주도도 그때 처음 들어가 봤거든. 그래가지고 얘 이거 입국 심사 할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 어때 언니 국내선인데 그래 그럼 가자 이러. 난 제주도를 처음 가봤으니까 몰랐던 거야. 근데 희빈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언니 우리 거기 가면 숙소 생활해? 이러는 거여서 거기 가면은 숙소 생활할 거고 너랑 나랑 같이 원룸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도착을 하면 너랑 나랑 가가지고 생필품 그 DC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도마도 좀 사고 뭐하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언니 알겠어 이러. 그래서 이제 아침에 희빈이가 캐리어를 무슨 씨발 얘 무슨 누가 보면 3달 동안 어디 해외 나가는 애야. 큰일이다 얘. 너 이거를 어떻게 들고 갔을 때? 언니 제주도 가가지고 우리 숙소 생활하는데 이것저것 사면 언니 어차피 돈이 더 들어. 그냥 무겁더라도 가지고 가야겠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갔어. 이제 김포를 가가지고 이제 티켓 발권을 받았단 말이야. 거기서 갑자기 민증이랑 갑자기 그 표를 달라는 거야. 그거 드렸는데 이거에 안 된다는 거야 민증이. 사진이 너무 옛날 사진이어가지고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누가 봐도 트랜스 된던데 이거 저 옛날에 성형 전이고 이거 아직 안 바꿔서 그래요. 제주도로 들어갈 때 이제 표 검사를 하잖아요. 그분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쪽에 가면은 지문을 체크해가지고 뭐 등본 같은 게 뽑는 데가 있대. 그거를 띄어가지고 민원실 거기다가 보여주고 오라는 거야. 내가 아니 무슨 해외도 아니고 이런 거를 따져. 그때가 약 10년이 넘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지문으로 하고 있는데 희빈이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핸드폰으로. 그 짐칸에서 뭐가 걸렸대. 넌또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몰라 언니 뭐가 걸렸대. 그때가 너 라이터 걸린 거 아니야? 이랬었더니 라이터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진짜 스트레스야. 나도 가가지고 이제 막 지문 검사하고 이제 그 뭐지 등본 같은 거 그걸 뗐어. 그걸 떼가지고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더니 그것만 하나 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확인됐다 그냥 가라면서 그러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갔어. 그래가지고 희빈이 그 짐을 확인하러 갔단 말이야. 짐을 딱 여니까 나는 세상에 이사 가는 애인 줄 알았어. 도마, 버너, 그 부탄가스, 칼, 무슨 주방을 통째로 옮겨놨어. 쌀도 무슨 막 봉지 검은 봉대를 쌀을 이만큼 챙겨놓은 거거든. 야,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랬었더니 언니 이거 가면은 다돈 주고 사야 되니까 난 이거 챙겨가야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미친이야 나 비행기 타는데 이런 거 들고 가는 일이 어딨어? 그랬더니 얘 칼도 보통 칼이 아니야. 식칼 알지? 식칼도 또 신문지로 싸놨어 무섭게. 어머 세상에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또다 빼라는 거야. 버리든가 이걸 택배로 다시 보내래. 거기 앉아가지고 부탄가스 버리고 쌀 버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버려가지고 그걸 다시 보냈다. 그래서 희빈이는 희빈이는 대로 짐 정리하고 나는 나대로 씨바 얼굴 안 맞다고 앞뒤가 안 맞다고 거기 해가지고 지문 체크하고 앉아있고 얘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또 무사하게 가게 된또 썰이 있잖니.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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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